자, 이번 시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전 시간은 관리 규약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 여기도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시험 나온다. 자,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우리 교재 76페이지 보시면 구성원. 자, 선거관리 이제 관리 규약이 신고가 됐죠. 입주자 대표회장이 신고를 하죠. 그죠? 신고하게 되면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초를 본다라고 하면 사업 주체에서 신고가 되면 관리규약이 만들어지면 관리규약 뭐가 있어요? 관리규약 제17조에 보면 이제 선거구가 쭉 나오죠. 선거구가 나오는데 거기에 동별로 이제 한 명씩 선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이라 하면 회장 한 분, 감사 두 분, 이사 한 분. 자, 임대인에서는 임차인 대표는 회장, 부회장, 감사 한 분으로 구성되지만, 우리 입주자 대표의 의무관리에서는 뭐든 4명이죠. 회장 한 분, 감사 두 분, 이사 한 분, 그리고 기타 동대표 이렇게 구성되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몇 명으로 구성된다? 4명으로 구성된다. 누구누구? 회장, 감사 둘, 이사 한 분으로 해서 4명 구성하되, 뭐에 비례해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비례해서죠. 어느 단지는 200세대 중에 한 명. 어떤 단위 50세 한명 이렇게 내면 안 되고 비례해서 해야 된다. 우리 교약상으로 보면 두배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단그 자치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교약상으로 정하는 상황이라서 어찌됐든 비례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뭘 한다? 선출한다. 대표를 거기에 보면 이 경우에 두 동을 한 동을 묶어도 되고 그다음에 충별 통로 구획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뭔다? 선거구라고 하죠. 선거구. 선거구를 구성하면 선거구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동대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여섯 선거구가 규약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6명의 동대표가 나오고 그중에 6명 중에서 회장 한 명, 감사 두 명, 이사 한 명으로 기본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동대표가 될 수가 있죠. 자, 자격을 보겠습니다. 동대표님 자격. 우리 소장님들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누구예요? 동대표 중에서 누구? 회장이죠, 회장. 그리고 감사님. 자,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어떤 자격? 기준점 있죠.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해요? 선출을 해야죠. 선출 공고. 공고문이죠. 선출 공고를 합니다. 누가 선출 공고를 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하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따 선거관리위원회 뽑는 것도 나오는데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를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서류를 마감하라고 제시를 하죠. 그죠? 언제까지 마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각종 서류 마감일 기준에서요. 마감일 기준에서. 입주자 중에서, 법인인 경우는 대표를 말하죠. 입주자 중에서요.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 중에서, 사용자가 아닙니다. 입주자 중에서 뭘 한다? 투표로 선출한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통해서 누구도, 사용자도, 입주자 등이 아니지만, 입주자가 아니지만,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수 있다. 이게 법이 개정됐던 사안이죠. 자, 사용자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전에는 누가 한다? 입주자가 했었죠. 그런데, 입주자 중에서 그 선거구에 어떤 요건에 따라서 안 했을 때는 사용자도 이제 동대표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 갔다 왔다 안 됩니다. 계속하여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 요건이. 다만 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구별로 입주자 대표를 한 경우에는 제외하죠. 그죠? 제외한다. 자, 해당 선거구에죠. 자, 요거는 단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거주해야 되지만 근데 이분이 단지에서 단지로 가는 경우 있죠. 그죠? 단지에서 단지로. 그 어쨌든 단지에서 6개월 거주했죠. 근데 이분이 1선거구에 나와야 되는데 이사를 2선거구로 가죠. 그죠? 그러면 1선거 못 나가고 2선거구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에 등록을 마친다. 그 거주에 있어야 되죠. 선거구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단지에 6개월 거주하고요. 그래서 선거구에, 그 선거구에 살아야 그 선거구에 나올 수가 있어요. 1선거구에 사는 사람이 2선거구에 못 나오고, 2선거구에 사는 사람이 1선거구에 못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마감 기준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감.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분들은 자격이 기본적으로 상실되죠. 자격이 상실되죠. 결격 사유고, 자격 상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동대표가 될수 없어요. 비성년 후견인 또한 그렇습니다. 비한정 후견인도 동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파산자,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동대표가 될수 없죠. 세 번째, 이런 관련 법들, 주법, 민간, 건축, 집권법에 따라서 뭘 받아? 뭘 받아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집행유예 면제가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자격이 상실된다. 당연 상실된다. 그리고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 유예에 있는 사람도 자격이 상실된다. 다섯 번째, 이런 법을 통해서 벌금을 받고, 받은 후에 벌금이요. 벌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자격이 상실되죠. 여섯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사퇴를 하거나 해임을 된 사람 중에서 남은 기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임기가 보통 2년인데, 1년 만에 해임이 되거나 사퇴된 거 1년 남았지. 그 사람은 동대표 자격이 할 수가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자, 일곱 번째.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 그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대리권이 없으면 안 돼요. 소유자로부터, 아, 여보, 내가 요번에 동대표 못 나가니까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인간 증명해서 대리권 줄 테니 당신이 나가세요. 라고 하면 가능한데, 우리 신랑이, 집은 신랑 소유로 돼 있고, 신랑이 지방에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나가고 싶은 거지. 근데 신랑하고 연결이 안 되지. 계속. 그 대리권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확인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대리권을 요구하죠. 그리고 대리권은 신청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여덟 번째.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의 소속의 임직원. 그 아파트에 누구의 관리 주체의 임직원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관리 주체 임직원. 왜? 왜 그래요? 공정성을 훼손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관리주체 소속의 임직원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지정된 소속 임원들. 어찌됐든, 우리 아파트하고 연결됐던 외부, 위탁관리업체, 관리주체죠. 그 다음에 해당 용역회사에 했던 사람들은 뭐 한다? 할 수가 없다. 동대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와 연관된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관리 주체죠. 그리고 용역 회사의 소속 임원들은 우리 아파트 동대표가 될수 없다. 근데 타 아파트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죠. 타업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대표님이 우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여기하고 상관없이 다른 아파트에 사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분은 가능하다. 우리 아파트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자, 관리 주체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홉 번째. 자, 동대표 중에서 해당 공동의 동대표가 사퇴한 날로부터 사퇴해요. 본인 스스로가 아,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의 이유로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1년. 1년 후에 다시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대표가 아파트에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법을 위반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임 요구에 따라서 해임됐어. 그런 경우에는 2년 사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퇴도 마찬가지.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사퇴이죠. 해임이 요구된 후에도 그렇지만 본인 그로 인해서 사퇴를 하고 해임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사퇴한 경우에도 2년이라는 표현이에요. 해임됐을 때도 2년.
해임된 후 본인 스스로가 해임 절차를 갖는 상황에서 사퇴를 했을 때도 2년. 근데 해임도 아닌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1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자, 10번. 그리고 관리비를 체납을 했대. 몇 개월을? 3개월을. 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관리비 3개월 체납하면 자동 입주자 대표 상실이죠. 자격 상실이에요. 자격 상실. 자, 11번째. 동별 대표자 임기로서 10호에 해당된 사항을 함으로써 있는 사람, 임기에 있는 사람, 남은 기간 임기에 있는 사람도 자격이 상실되죠. 자, 동별 대표자 임기가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해 됐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고 퇴임이 되죠. 그리고 관리 동대표로 있었는데 관리비 연체를 3개월 했어요. 그럼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임차를 하여 사용한 사람의 격격사유는 대리하는 사람에게도 미친다. 대리하는 사람. 내가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그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를 한 대리인에게도 미친다. 공유인 경우에 지분이 반반인 경우에는 지분을 가반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지분을 가반인 사람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임원을 선출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까 결격사유하고 자격상실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는 그분들이 뭘 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 임원을 둬야 되죠.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감사, 이사를 둔다. 그죠? 회장 한 명, 감사 두 사람, 이사를 두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사용자가 그 해당 선거구에 소유자들이 안 나왔을 때 사용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때 사용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분은 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명을 동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도 기본적으로 회장은 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회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용자도 주민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원은 회장 한 명, 감사 두 명, 이사 한 명.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 한 명. 이렇게 구분되죠. 이것도 구분을 한번 해 주시고요. 회장 한 명, 감사 두 명, 이사 한 명.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해외로 출타를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회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까요? 감사님도 있고 이사님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님은 할 수 없다. 누가 한다? 이사님이 한다. 감사님은 감사의 업무만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사가 회장을 대신한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사는 회장을 대행할 수 있어요. 유고시에 회장께서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자 회장님 선출 방법 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간단히 500세대 이상 이하로 나눠졌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고 이번에 최근에 법이 개정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법 개정 상황이니까 체크 한번 하십시오. 자 회장 선출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500세대 이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로 통합됐어요. 자, 회장 선출 방법. 첫 번째, 뭐로 한다?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서 선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회장님이 그냥 무슨 얘기냐? 동대표가 5명의 선거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섯 명이 나왔겠죠. 다섯 명이 선출됐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요? 회장을 뽑아야 되고, 감사를 뽑아야 되고, 이사를 뽑아야 돼. 그거 임원들이죠. 그죠? 이거를 뽑는 데 있어서 투표를,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한 명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두 명이 나왔다. 회장이 두 명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명 나오면 간단합니다.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 주민 전체, 각 선거구에서 나온 사람 말고 전체예요. 1000명이면 101명이죠. 100명, 101명 이상이 투표하고 거기서 최다 투표를 한 명만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감사로 가야 되는데, 감사도 따로 뽑기 때문에 회장 선거는 별도로, 감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돼요. 여기서 회장만 뽑는 거니까. 회장이 선출되죠. 다수표 받은 사람이 회장이 됩니다. 두 명이, 한 명은 이제 떨어진 거죠. 이분이 이제 현장감 앙심을 품어요. 아, 내가 회장 나갔는데 저희 때문에 떨어졌어. 이제 이분을 우리 소장님들은 잘 관리하셔야 되죠. 자, 그래도 어찌됐든 두 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전체 10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과반수로 나왔는데 누가? 최다 투표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과반수가 아니네, 여기서는. 그죠? 투표하고요. 그냥 과반수가 아니고 최다 투표를 받은 사람이 그냥 회장 돼요. 다시요. 정리합니다.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투표하고 그냥 최다주 후보자 중 많이 받은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과반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과반수 표현 없죠? 자, 그리고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나왔어요. 이때는 과반수 되네. 자, 다시요. 두 명이 나왔어요. 10분의 1이 하고 무조건 그 중에 다득점자가 되는 거고요. 자, 후보자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투표를 하는데 과반수가 돼야 되죠. 이 차이가 개정된 상황입니다. 투표자가 과반수가 찬성이 돼. 여기는 과반수가 없어요. 다득표자니까. 개정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항이 아니에요. 1번과 2번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의 경우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 대표 구성원 찬성으로 선출이 없는 경우는 최다 득표자 2인 이상 선출한다. 이런 경우에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 그때 대표 의결 하겠죠? 구성원에 과반수로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찬성으로 선출 없는 경우는, 6명이 동대표가 있다라면 과반수 안 나오는 경우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득표자가 추첨을 통해서 한다. 최다 투표자도 1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서 한다. 어떤 경우로도 뽑을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못 뽑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법이 개정됐죠. 자, 500세대 미만인 단지에도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에 정하지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하겠죠, 관리규약상으로. 자, 감사 두명 뽑아야 되죠? 감사 두 명. 두명 선출해야 됩니다. 감사 선출은 어때요? 똑같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하고요. 자, 선출을 두 명인 경우에 두 명을 뽑아야 되는데 후보자가 선출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죠. 두명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10분의 1이 투자하고 투표하고 그중에 다득표자 순으로 자, 3명이, 2명 뽑아야 되는데, 3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4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순으로. 어떻게? 투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그거 한 번에 뽑히는 거죠. 한 번에. 그런데 조건이 또 있겠죠? 나왔을 때 문제죠. 나왔을 때. 이제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감사가 해요. 왜 그러냐면, 감사수당이 보통 아파트 10만 원이 되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회장님은 사실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법에 보면. 근데 감사가 권한이 굉장히 많죠. 근데 회장님 권한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회장님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회장님이 있다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좌장밖에 없어요. 소집하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 다 감사들이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감사 선출 방법은, 자, 미달됐어요. 미달됐거나, 미달된 경우 어떻게 해요? 후보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 10분의 2 이상 투표하고 과반수 얻으면 돼요. 이번에 바뀐 거예요. 후보자별로 미달된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0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수 얻으시면 감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자 없거나 앞에 사항들은 없을 때는, 선출된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성원에서,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죠. 없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 의결로 기본적으로 다 투표를 하고요.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 대표회 구성원에 선출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대표회의에서 하는 거죠.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예요.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 소장님들이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500세대 미만은 그냥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구성원으로 했었는데 다 투표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선관위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선관위들이 막 업무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를 규약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돼요.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누가 시도지사가 관리계약 규약을 준칙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단지도 틀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사안이 현재 우리 아파트에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500세대 미만도 관리기가 정한다. 내용 보시면 돼요. 이사 선출. 자, 회장님 뽑았어요. 동대표, 감사님 두분 뽑았어요. 이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사님은. 입주자 대표 구성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언제? 입주자 대표 회의할 때 하죠. 안건으로 이사 선출권에 대해서 넣고, 안건으로 우리 이번에 이사 선출합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과반수 찬성으로 어떻게 해요? 이사 선출하죠. 그죠? 근데 입주자 대표 구성 과반수 찬성할 수 없을 때는 추첨으로 한다. 추첨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지문으로. 예,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사님에 대해서는, 이사님은 아까 얘기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출타 시 외국에 출장 갔다든가 자리를 비웠을 시 이사님이 회장님 역할을 하죠. 감사님이 아니에요. 이사님이 하죠. 그리고 이사님은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대한, 여기 비용이 들어간다 했어요. 누가 하냐? 입주자 대표 의결이라고 그랬죠.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누가 한다? 이사가 선임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생활 활성화는 대표 의결로 하는 겁니다. 아까 문제 보셨죠? 관리의 준칙에 있는 게 아니고 의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선임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활성화를 지원해줘라. 많이 지원해. 아무래도 임원들이 거기에 활성화 단체에 들어가고 있으면 관리 사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 쓰죠. 아, 우리 이사님이 저기에 임원으로 계셔. 헬스장에, 골프장에, 탁구장에, 요가장에. 요가장에 남자들 가진 않죠. 어쨌든 여성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 활성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임해주면 낫죠. 그래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는 대표 의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 임원의 업무는 뭐로 정해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업무와 대해서는. 자, 여기 회장님의 역할 딱 나와요, 회장님. 대단하죠, 우리 회장님.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회장님. 회장님 역할은 업무죠. 업무 범위죠. 뭐라 해요? 회장님은 입주자 대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의의 의장이 되는 거야. 자, 오늘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를 합니다. 땅땅땅. 자, 입주자 대표회장님 명의로 요번에 안건 세 건에 대해서 대표님들 이렇게 안건 할 거니까 언제 언제 나와 주십시오. 라고 하면 회장님이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무한한 일을 하죠.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나중에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그전에 우리 소장님들이 이렇게 못했어요. 못하다 보면 그게 관례가 돼서 회장님이 큰 역할, 모든 걸다 관여하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알다시피 입자 대표의 회의를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입주자 공고를 내서 언제 모이십시오. 그 역할만 하는 게 회장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회장님들이 다 하는 걸 알고 있죠. 자,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자, 이사. 자, 나오죠. 이사는 누구예요? 회장님을 보좌하고요. 부득이 회장님이 부재시 사위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회장님이 대행을 하죠. 대행. 누가? 이사가 대행을 하죠. 자, 이런 거 있어요. 현장에서. 회장님 안 계셔. 근데 결재를 회장님이 하죠. 근데 결재를 회장님이 해야 돼요? 아니죠. 회장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표성밖에 없고 입주자 대표 의장밖에 안 된다고. 소장님이 결재하는 거죠. 왜? 예산에 따라 의결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회장이 도장 하나 더 찍죠. 자, 그래서 규약을 어떻게 정했나? 최소한의 업무, 직원들의 그 회장님이 잠시 유고 중이라면 자리에 비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업무는 소장님이 할수 있다라고 규약으로 정해놨어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매달 나가는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거는 소장님이 정결로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규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법에는 없지만 그 회장님 역할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회장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밖에 없어요. 회장, 의장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막강한 권력을 지금 휘두르려 그러죠. 여러분들 예비 소장님들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면 회장님 권한을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자,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를 사용료라 하죠.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회계 업무, 관리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감사 역할이 더 큽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에 대해서 관리 주체 업무를 감사를 합니다. 특히 장기선 충당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사가 하는 겁니다. 감사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감사는 매월 감사하죠. 월 감사, 분기 감사, 연 감사, 감사 보고서까지 다 합니다. 자, 감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한 경우에요. 월 감사, 분기 감사, 연 감사, 감사 보고서를 한 경우에는 작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에 제출해야 돼요. 봤으면 감사를 했으면 제출해야 됩니다. 의견을.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별 게시판에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의견 안 주고 게시도 안 하는 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안 돼요. 이거를 법으로 이야기하면 감사는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대표, 동별 게시판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의 역할입니다. 감사는 대표 의결에서 의결하는 안건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배된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재심을. 근데 재심 안 하죠. 근데 하는 단지가 있어요. 하는 단지하고 안 하는 단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재심을 하다 보니까 대표들하고 싸워요. 대표들하고. 근데 단지가 안정화된 단지는 재심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진행합니다. 대표 의결로. 근데 재심의를 하는 순간 그 단지는 혼란스러워.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의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정이 돼 있는 거고. 위반하니까 재심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지 정말 대표들 간에 왕따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뭐예요? 법을 준수하시면 돼요. 법을 준수하시면. 근데 법을 준수하고 안 하니까 재심의가 들어가죠. 재심의를 하는 거는 그 단지는 어려운 단지 되는 거고요. 재심을 받으면 입주자 대표에서는 바로 지체 없이 해당 건 다시 심의해요. 다시 심의한 어떻게 결론은 똑같죠. 똑같아요. 재심해도 똑같이 의결 납니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님들 간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서로 의견을 맞추셔야 돼요. 그냥 법령을 위반하니까 재심이 나오고 재심이 한들 다시 의결 나가느냐 안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파트의 분란으로 생기는 거죠.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동대표 임기는 몇 년? 임기가 2년. 그죠?
자, 보궐로 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임기를 채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중년표 나왔습니다. 한 번만 중임한다. 굉장히 중년표네요. 한 번만 중임, 두 번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임도 상관없지만 무조건 중임밖에 안 돼요. 세번 이상 못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법에는. 다만, 횟수에 있어서 두 번만 나오는데, 남은 임기가 보궐선거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뭐 한다?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분 세번될수 있죠. 예를 들어 5개월만, 남은 기간 5개월 만에 동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 이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번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 6개월이란 표현이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표현도 이 문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이 있어요. 예상. 이제 중임도 나올 수 있어요. 동대표 뽑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있죠. 자, 보세요. 자, 이에 선출 공고. 이에 선출이라 하면 선출고 2개월 이내에 공고한 경우에만 이에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만 현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구상으로 이렇게 보시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에 선출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표가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그죠?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동대표 주임한 사람도 뭐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도 주미의 과반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선출했는데 공고 나갔는데 안 나와. 아예 동대표 가봐야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안 나가죠. 근데 선거구에 동대표가 없어요. 그랬더니 공고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두번 하지요. 두번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세 번째 공고할 때 누가 나온다? 전에 했던 동대표도 나올 수 있다. 원칙은 한 번만 중임하는데 이 경우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요번에 아니죠. 몇해 전에 이걸 개정을 했죠. 그리고 이 경우 이렇게 나올라 그러는데 누가 나와? 새로운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럼 기존에 나왔던 사람은 자동 상실이에요. 자동 상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그냥 자동 상실입니다. 자동 상실. 그러니까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나오려면 처음부터 빨리 나오든가. 두 번까지, 세 번째 내가 나오니까 나오네. 눈치 보는 거죠. 그 사람 엿 먹으라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너 나오기만 해봐. 내가 나갈껴. 이렇게 하죠. 내가 나갈래요. 내가 나갈래요. 이러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죠. 최근에 그런 사례 했어요. 여기 회장님하고 은행 직원하고 싸웠죠. 싸웠는데 회장님은 중임 걸렸고 그두번 공고 냈는데 안 나오니까 나갈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은행인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참 그거 보고 눈에 다 보이는 거지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